가정주부로 십몇 년을 썩었던 네가 남편 백으로 대피한다고 나선 것까진 그래. 그럴 수 있다 쳐. 가정주부, 모독하지 마. 한 가정을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?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나? 뭐? 그리고 썩다니. 네가 뭔데 내 인내와 수고의 시간을, 내 역사를, 내 발자취를, 내 성과를 그렇게 표현해? 영은아. 진우 친엄마 잃고 혜인이 보내고 나서 온몸에 발진나고 진물났던 거 기억하지?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별의별 노력을 다 했던 거. 그때부터 인체, 피부 조직, 곡물, 자연약초, 심리학까지 미친 듯이 파고들었어. 피부에 관해선 네 남편보다 내가 더 해박할걸? 나 배틀 붙으면 자신 있는데. 내가 찾아온 이유는 남편 빼? 그래. 100%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겠다. 선조그룹 자회사로 화장품 회사 창립 준비 중이었거든. 그래서 너한테 계속 바쁘다고 했었던 거야. 근데 넌 그때마다 네 감정, 네 목적만 중요해서 내가 왜 바쁜지 궁금해하지도 물어보지도 않더라. 암튼 난 아주 열심히 회사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. 알았어. 내가 찾아온 이유는 지금도 봐. 넌 네가 하고 싶은 말, 네가 찾아온 이유만 중요하잖아. 그래, 알았어. 너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준비했어. 그래서 대표 자리까지 차고 앉았잖아. 그럼 일해. 화장품 만들어. 네 브랜드 출시해. 하고 싶은 일원 없이 다 해. 근데 왜 대표가 돼가지고 그딴 짓을 해? 그딴 짓? 세나, 이제 퇴원했어. 사람들 무서워서 쇼핑도 못 나가는 애야. 그런 애 공개적으로 앞에 세워놓고 어쩌자는 거야?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하잖아! 그래.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새나 응급실 실려갔단 말 듣고 심장이 내려앉더라.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 안 나오더라. 그래서 그 밤에 진우랑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. 근데 강치환 씨에 진우 뺨 때리고 멱살 잡고, 새나 그렇게 된게 진우 탓이라고 애한테 얼마나 모질게 상처 줬는지 알아?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? 이 과정이 새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. 말이 돼? 배우들 열애설 터지면 왜 입장 표명하겠니?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대중들 때문이잖아. 네, 우리 사랑합니다.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? 증거가 수두룩 빽빽한데 부정하고 회피하니까 파파라치 붙고 의심하고 더 난리들 치는 거 아니야. 가사 도우미의 진실, 그 미스터리에 마침표가 안 찍히면 새나 계속 힘들어. 언제까지 인터넷 금지하고 외출 못하게 할래? 이게 다 새날을 위한 거다. 물론 회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,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새 출발을 위해서야.